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식사하신 분들은 봄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봄이 되기 전에 작년에 하나둘씩 비어가는 화분도 채울 겸 집에서 가까운 양재 꽃시장에 구경을 갔어요. 사실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초록 1, 2호가 생일 선물을 사준다기에 좋다 하고 겸사겸사 쉬는 날 양재시장으로 쇼핑을 갔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영상으로 꽃 구경 어떠신가요? 이날 제가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글쎄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넓은 양해해 주시고요. 재미있게 감상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일요일에 가서 나동에서 촬영을 했고요. 일요일은 가동과 나동이 번갈아 가면서 영업을 해요.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섯째 주 일요일은 영업 안 하는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동에 입구에 들어가면 저의 눈에 확 들어온 아이가 있었어요. 요 동글동글 꽃봉오리 어쩜 이렇게 예쁜지? 네, 맞아요. 바로 동백이에요. 이 꽃봉오리가 다 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잠시 상상도 해보았어요. 꽃밭을 생각하면서요. 보고 계시는 건 서양 동백이에요. 가격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해요. 크기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동백이 좋아해서 비나무 채울 겸 데리고 왔어요. 뒤에서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감상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앵초예요. 이건 초록 2호가 꽃이 예쁘다며 자기가 사준다고 엄마한테 선물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네요. 근데 초록맘도 마음에 들었던 건안 비밀할게요. 앵초가 이렇게 예쁜 꽃인지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딱 보면 한 행아리 식물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단년생이에요. 잘 키워서 매년 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꽃도 디자인도 다양해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시크라멘이에요. 꽃이 참 화려한 아이예요. 그리고 그 옆에도 다양한 식물이 이렇게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개인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노란 카라도 보이네요. 그리고 넘사벽인 분재들까지. 저는 꽃을 좋아해서 그런지 시크라멘이 한번더 눈길이 가네요. 다음은 시트러스예요. 유주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어요. 저도 귤나무 많이 키워봐서 그런지 저 열매들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건 레몬나무예요. 아, 향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옆에서 너무 느껴져요. 이건 오리지널 레몬. 전 왕레몬을 키우는데요. 이런 오리지널도 한번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레몬도 종류가 다양해서 시트러스 좋아하신 분들은 열매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육이 매장이에요. 입구에서 라울이 시선을 확 끌고 있고요. 앞에 천원하는 국민 다육이도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저도 이 천원 다육이로 시작을 했는데요. 부담도 줄고 또 경험도 쌓이면서 서서히 늘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토분에 심어진 완성품 다육이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3,000원이래요. 그리고 옆으로 가볼게요. 아까 그 라울이에요. 제 라울은 언제 이렇게 대품이 될지. 꽃이 많이 핀 염자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오니 초록 2호가 엄마 닮아서 그런지 눈이 바빠지더라고요. 영상에 이 이쁜 다육이가 안 담겨져서 실제로 보면 더 예쁘고 물도 잘 들어있어요. 보시는 아이는 5,000원의 포스이고요. 초록 2호가 찜했나 봐요.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예쁘니 그냥 못 지나가지, 아무래도. 초록맘이 10년 전에 다육이를 엄청 키웠었거든요. 그때 한참 방울 복랑금 유행할 때, 복랑금 죽었을 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복랑금이 굉장히 비쌀 때라.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부담이 없는 가격에서 예쁜 다육이 찾는 거 권해드리고요. 저처럼 안 해도 될 경험 돈 주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라울이 떼가족이네요. 라울은 국민 다육이면서 예쁘기도 하고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름은 모르는데 따글따글한 입장이 예뻐서 찍어봤고요. 정말 많은 품종의 다육이 잘 구경한 듯 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신 분들 꼭 들려보세요. 다음은 난꽃이에요. 사실 초록맘은 나는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청풍 난인가봐요. 색감 참 곱지 않나요? 그리고 서양난 로제예요. 우아함과 화려함을 함께 갖춘 듯 하고요. 개업이나 승진, 생신 때 선물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동 끝쪽에 위치한 구근 판매하는 곳이에요. 튤립도 다양한 구근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아함의 극치라니 우아함 챙기셔야 하는 분은 꼭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히아신스도 보이네요. 향기로운 꽃 원하시면 히아신스 키워보시고요. 정원의 품격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꽃이 풍성한 작약 한번 심어보세요. 예전에 손예진이 드라마에서 작약꽃 많이 홍보했잖아요. 저도 그때 작약을 알게 되었어요. 색감과 디자인 보고 구근 선택하시면 될 듯 해요. 정말 다양한 꽃 많지요?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음 봄의 대표적인 꽃 철쭉이에요. 꽃 좋아하신 분들은 하나씩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2년 전에 산 철쭉 아직도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율마 맛집인가 봐요. 수영이 예쁜 외목대 율마는 언제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노란 꽃의 반함 카라도 여기 또 있네요. 그 옆에는 안시리움, 앞에 카랑코에와 시크라멘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율마 외목대 찾는 분들 꼭 가보세요. 와우, 선인장 식물이에요. 이건 뭐 거의 작품이네요. 뒤에 이쁜 노란 선인장도 보이고요. 키가 너무 큰 선인장을 지나 요 아이 대체 몇 년 키웠을까요? 선인장은 크는 속도가 엄청 더디는데 과연 몇 살일지 참 궁금해요. 끝쪽에 작품 선인장이 하나 더 있어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진짜 넘사벽이네요. 마지막 2호가 보고 반한 장미예요. 이렇게 양재 꽃시장을 둘러보았고요. 이제부터 제가 쇼핑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나요? 오늘부터 1일인 초록맘 새 식구 소개해요. 원예용품 화분 흙도 많이 구매했는데요. 오늘은 꽃식물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서양 동백이에요. 사장님이 꽃봉우리 많은 것으로 챙겨주셨어요. 서양동백 앞으로 잘해보자. 꽃봉우리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빨간 동백이, 얘는 소자로 데리고 왔어요. 한 송이가 피고 꽃봉우리 하나 위에 있어요. 다음은 핑크 장미예요. 2호가 첫눈에 반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핑크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꽃도 핑크가 좋은가 봐요. 은은한 핑크가 더 매력있긴 해요. 요 아이는 가격도 착하고 잘 키워서 크게 키워 매년 꼭 보고 싶네요. 다음 아이는 전 처음에 이쁘고 못마가렛인 줄 알았어요. 춘절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꽃이 활짝 핀 춘절국을 보고 집에서 오래 보고파 덜 핀 아이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앙증맞은 아이예요. 꽃봉오리가 다 피면 정말 봄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다음에는 맨 처음에 소개했던 앵초예요. 지금도 하루하루 보고 있는데요. 꽃을 보면 저도 저렇게 활짝 얼굴이 피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초록이님들의 사랑을 받고 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꽃 구경을 하고 오자마자 분갈이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화원에서는 금방 분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뿌리가 하나 둘씩 다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해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지금 심은 흙에서 더 넓게 뿌리 내려서 저에게 꽃 선물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초록맘과 함께한 양재꽃시장 구경 잘 하셨나요?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봄이 오면 또 기분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꽃식물 보시면서 기분 전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